오늘 말씀은 소자대접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자대접. 성경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대접이 참 쉽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보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아, 하나님 섬기는 게 참 쉽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굶주린 자, 굶주리는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죄인. 사람 구실 못할 자, 이 말입니다. 굶주리는 자, 헐벗은 자, 죄인, 병자. 이게 대접이 됩니까? 대접이 됩니까? 동정이 됩니까? 무시가 됩니까? 무시를 안 하면 동정까지는 되겠죠. 대접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소자는 피붙이도 피해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좋습니까? 그런 친구가 오면 좋습니까? 그런 친구가 오면 대접이 됩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죄를 짓고 전과자고 이런 사람이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까? 긴장되죠. 왜 전화 왔나 하고 긴장이 되죠. 형제도 신경 쓰여요. 그런 형제가 자꾸 가까이 오면. 내가 소자가 돼봐서 알아요. 소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소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 관계 안 맺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다 느끼잖아요.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있던 친구들도 다 멀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 진짜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건 어려울 때 나타나죠. 내가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느냐? 어려울 때 여상하게 나를 대하느냐 하는 건 어려워 봐야 알잖아요. 소자 안 돼보면 이 마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동정을 대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동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접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대접은 어떤 사람이 대접되세요?
내가 신세질 만한 사람에게 대접되죠. 내게 신세질 사람은 대접이 안 돼요. 딱 경계가 되지. 마음이 이렇게 딱 벽이 생기죠. 아, 저분은 내가 신세질 만하다. 그러면 내가 공손해지고, 친절해지고, 대접할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소자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될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 마음은 어떤 때그 마음 듭니까? 부모는 소자 곁에 있어요. 부모는 소자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병든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망한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죄지은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굶주리는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소자를 대접해요.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소자를 대접해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다. 라는 그 말이 그런 마음의 경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모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는 마음이다. 네 주변에 소자에게 관계를 잘 맺던 사람이 소자가 됐을 때그 곁에 지키고 있어지느냐? 대부분 떠날걸요. 마음이 싹 멀어질걸요. 하나님을 대접한다. 부모를 대접한다. 대접이 뭐예요? 대접이. 내가 부모님을 대접한다 할 때, 부모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이 맛있는 밥상입니까? 무한정의 용돈입니까? 그것도 대접은 대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 자식다워지는 게 부모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하다. 그게 부모 대접이죠. 직장을 갔다. 직장 생활을 잘해서 사회적으로 참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식이 됐다. 그게 부모 대접이에요. 결혼을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참 정답게 산다. 누가 봐도 참 애들이 정답게 산다. 그게 부모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손자를 낳았다. 그래서 손자를 잘 기르고 경제적으로 자리 잡아서 잘 산다. 그게 부모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나이에 걸맞게 그 시대의 레벨에 맞게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 자식이 자식다워지는 것. 그게 부모에 대한 대접이다, 이 말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아들 며느리가 계속 불화한다. 사네 못 사네 하고 자꾸
자꾸 말이 나온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돈은 그저 다 생활비도 대드리고 다 해요. 그게 대접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결혼을 안 해. 다 해주는데 결혼 안 해. 그게 대접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더 걱정된다고. 스승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거예요.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되면 그게 바로 스승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죠. 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학생. 참, 이 녀석은 자랑할 만한 학생이다. 그게 선생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하나님 대접이 뭐예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걸 신앙 좋다 그러죠. 그렇죠. 신앙이 좋은 거죠.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다워지는 게 뭐예요? 인간다워지는 거는 인간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참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을 제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배신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결심한 게 금방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왜?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자.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다워지는 것, 그 예수님이 정말 인간에 대한 포옹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과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간답게 사신 분이죠. 얼마 정도 인간다우냐? 하나님 같이 인간다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세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자식다우면 부모가 자랑하죠. 내세워 자랑해요. 참 자랑하고 싶어요. 학생이 학생다우면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왜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이번에 시험 1등 했다. 학교에서 1등 했다. 우리 학원 다녔다. 그래가지고 쭉 명단을 적어놓죠. 다워지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답게 섬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정말 부모답게 내가 섬기나,
그 말은 내가 정말 자식 닮나? 부모님이 내세워 자랑할 만한 자식이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나? 그 말은 하나님이 내세워 자랑할 만한 사람이냐? 아담은 하나님이 참 창피스러운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냐 뇌물이냐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예물을 이렇게 바치죠. 그게 정말 예물이냐 뇌물이냐. 진정한 예물은 뭐예요? 내가 예물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예물은 밥상이 아니고 용돈이 아니고 자식다움을 가지고 가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정답게 부모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예물이에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잘 받아서 정말 모범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선생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게 선생에 대한 예물이야. 뇌물은 뭐예요? 술 대접 잘하는 것. 밥 대접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비싼 것 갖다 드리는 것. 대부분 그런 것일수록 자기 목적이 배경에 딱 있어요. 자기 목적을 앞세운 걸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은 자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뇌물은 뭐예요?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큰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뭐 예물이냐 뇌물이냐. 예물은 뭐라고요? 내가 예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물로 받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예물로 받고 싶은 거야. 부모는 자식 그 자체가 예물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 그 자체가 예물이 되면 물질은 따라가게 돼 있죠. 당연히 따라가요. 자식이 예물이 안 되고 돈이 예물이 되면 그 걱정되는 자식이잖아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장가를 안 간다. 장가를 안 가면서 돈은 통장에 꼬박꼬박 그저 풍족하게 돈은 넣어드린다. 그 돈이 예물입니까? 걱정 케이스예요. 자나 깨나 걱정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세계도 뇌물이냐 예물이냐. 비즈니스는 다 거의 다 뇌물이죠. 고위공직자에게 뭐 돈을 갖다 드리고 상품권을 갖다 드리고 그거 왜 그렇게 갖다 드립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갖다 주죠. 받는 사람도 이게 뇌물인 줄 모르고 예물인 줄 착각하고 받을 수도 있죠. 신앙이 예물성 신앙이냐 뇌물성 신앙이냐 이거 분간해야 돼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죠. 배경에 자기 목적이 탁 도사리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내 목적만 가지고 엄마를 대합니다. 시장을 가도 제 목적만 가지고 시장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딜 가요? 장난감 가게부터 들어가. 슈퍼에 들어가서 제 살 것만 목적을 가지고 가요. 엄마가 돈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 철이 없다 그러죠. 아이가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효심이 생겨서 성숙해진다는 게. 제 목적 가지고 시장 갑니까? 엄마 뭐 필요하셔? 아빠 뭐 필요하셔? 엄마 목적을 가지고 가요. 백화점을 가도. 제 목적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물성 신앙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 뜻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없어요. 효자는 내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에요. 애국자는 내 뜻이 없어요. 나라의 뜻이 내 뜻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다 뭐예요? 내 뜻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이 정말 예물성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다 주시옵소서잖아요.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바닥이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비비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 목적 가지고 이 사람한테 비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거짓된 관계일수록 지문이 닳도록 비비야 집 밖으로 챙기죠. 부모는 자식을 평생 자식답게 섬깁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의 미래, 자식의 일생, 자식의 건강, 자식의 마음, 다 자식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요. 자식답게 자식을 섬겨요. 대접해요. 그러니까 소자 대접이 하나님 대접이다. 이 말이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 주고 마음은 저 멀리 있어요. 마음은 경계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소자가 돼 봐서 안다니까. 소자가 안 돼보면 소자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자를 대접해라 이 말이 부모 되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소자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다. 소자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소자 곁에 하나 되어 있어요. 소자가 울면 같이 울고 더 울어. 소자가 아프면 더 아프고. 소자가 소자가 되면 부모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자를 못 떠나서 구원 섭리하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자를 무시하죠. 소자를 멀리하죠. 소자를 경계하죠. 조금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소자를 동정하죠. 소자를 대접합니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할수 있습니까? 완성이 어떻게 돼야 완성입니까? 그 말을 하길래, 네가 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을 왜 묻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성의 마음이다.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하나? 용서의 끝이 있나?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사랑의 한계가 있나? 자식을 향한 네 마음이 더 올라갈 수 없는 마음, 더 높아질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완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을 대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성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종정이 되면 그런 마음 같습니까? 추기경이 되면 그런 마음 같습니까? 목사가 되면 그 마음 같습니까? 부모는 소자를 대접합니다. 소자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소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자를 경계하지도 않고, 소자를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소자에게 가장 더 가까이, 더 진하게, 더 완전하게 소자를 품습니다. 소자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성합니까? 네가 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으로 소자를 대할 수 있나? 내 자식 소자 말고 교인 소자를 대할 수 있나? 이웃 소자를 대할 수 있나? 부모의 마음이 이웃 다 되고 사회화 되는 게 천국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가 소자 대접하려고 종교를 믿는 거야. 소자 동정 수준에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자를 무시하면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자를 대접했어요. 정말 소자를 대접한 분이야. 메시아는 소자를 대접한 분이야. 인류를 가족같이, 인류를 내 몸같이, 인류를 자식같이. 그러니까 소자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도 소자다. 소자가 소자를 심판하거든요. 꼭 소자가 소자를 심판해요. 소자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동정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동정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길 가면서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동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동정은 다 보면서 해요. 대접은 답게 섬기는 거예요. 대접이 쉬운 게 아니다. 소자를 대접하라. 마치겠습니다.